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아, 이제 7월 달도 벌써 한 주가 지났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범퍼를 모델을 만들게 된 만들려고 했던, 아직은 이제 뭐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왜 프리미엄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동기,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과정을 좀 얘기하고 싶고,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즐겨 보는 호주의 사이트하고, 또 미국의 사이트하고, 뭐, 좀 이렇게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해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뭐 제가 이 제작을 하기 전에부터 350바에 35리터급을 가솔린 엔진으로 딱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제 장비를 먼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즐겨보고 있는 엠보라인이 호주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직접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설계, 제작,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가능한 그 정도의 업체인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호두깎기 노즐 있잖아요. 호두깎기 노즐 회사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즐겨봤던, ZLG,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ZLG 이 모델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모델을 심플하고 깔끔하고 요렇게 장비가 좀 심플하면서 깔끔하면서 아무튼 제가 좋아 선호하는 선호합니다. 이 호주 거는 이렇게도 좀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게 제가 원래 세팅하려고 했던 모델이에요. 이제 이 지금 엠브라인도 기존의 호크 펌프 350바에 35리터를 세팅해서 이렇게 이제 출시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다가 올 5월 달부터 이제 기존에 쓰던 호크 펌프를 이제 안 하고 우도로 펌프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모델 변경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우도로 펌프예요. 우도로 펌프가 어떤 펌프가 들어가냐면 이 우도로에 350바에 35리터 34.6리터죠. 이게 무려 펌프 마력수가 31마력급이에요. 근데 얘를 돌리려면 일단은 엔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벵가드 엔진이에요. 벵가드의 37마력짜리 트윈 엔진이고 전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죠. 그래서 요 엔진으로 요 펌프를 돌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벨트 방식을 했어요. 호크의 350바 35리터짜리를 요 엔진을 돌릴 때는 벨트 방식을 했었고, 그때 방식하고는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번에 한 5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드로 펌프와 감속기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호주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ZLG도 마찬가지고, ZLG도 여기도 27마력 가지고 벨트 방식으로 쓰고 있죠. 물론 이제 감속기보단 벨트가 조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더 좋긴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도 우드로 펌프를 씁니다. 이 호주는, 그러니까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호크 펌프를 선호하지, 외국에서는 호크 펌프가 어느 정도 그 레벨이냐면, 펌프 회사 중에서는 좀 아래급이래요, 아래급.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선호도가 1위죠. 근데 호크 펌프가 나쁘냐? 아닙니다. 제가 좀 겪어본 펌프로서는 오히려 호크 펌프가 우수한 것 같아요. 좋은 펌프예요. 호크 펌프 좋은 펌프입니다. 예. 단지 이제 회사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성능은 뭐 우도르나 뭐 코메트나 뭐 다른 뭐 유명한 뭐 이런 펌프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아,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제가 이제 요 모델하고 똑같이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프리미엄 모델을. 여러분들 이 펌프 여기 지금 이 뱅가드 37마력 EFI 엔진하고 요 펌프하고 감속기하고 요 세트만 1,000만 원 단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요것만. 예. 근데 이렇게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에는 단가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려고 제가 펌프도 찾았고 제작을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한 거죠, 이번에.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30마력급, 펌프가 30마력급이에요. 31마력인데 우도르는. 좀 펌프 회사마다 이 마력수를 측정한 건좀 달라요. 호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제작해서 들어온 펌프가 350바야 40리터 급인데 30마력이 넘어가죠. 근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카 엔진, 주카도 마찬가지고 뱅가드 35마력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40마력급이 실제로는 35에서 37마력급이에요. 급이죠. 35에서 37마력 정도에 나오는 엔진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마력수는 그보다도 못하죠. 더 나오진 못해, 실적으로. 근데 이 펌프가 필요로 한 힘은 30마력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엔진 실질 우리 이제 휠 마력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그휠 돌아가는 마력수로, 타이어 돌아가는 마력수가 오리지널 진짜 마력이고 엔진 마력이 그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엔진 마력은 35에서 37마력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하 마력은 30마력이 안 나온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부하를 걸었을 때어저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이 크랭크 축에서 나올 수 있는 마력수는 이 펌프가 필요로 하는 이 31마력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엔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엔진이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엠브라인도 엔진 출력이 좋은 이 엔진이 되게 비싼 엔진이에요. 물론 펌프도 비싸요. 펌프도 비싸고 엔진도 비쌉니다. 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펌프 가격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 펌프를 장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이 펌프 가격을 알아봤었거든요. 아, 근데 펌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요 펌프하고 감속기하고 들어간 이 펌프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엔진 가격도, 이 뱅가드 35마력도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이 비싼데, 국내에서는 뱅가드 엔진이 가장 비싸요. 근데 뱅가드 35마력은 가격 대비 그 정도의 성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좀 저렴한 엔진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뱅가드 35마력이 지금 뭐그 가격 대비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뱅가드 V 트윈 엔진에 지금 31마력짜리 이 엔진은 저희가 좀 여기저기 좀 수소문 해본 결과 좀 힘이 좋다고 합니다. 방식이 틀려요. 기존에 35마력하고 이 37마력하고는 엔진 방식이 틀립니다. 연소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그 힘이 좋아요. 그래서 요 펌프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부하 마력이 30마력이 넘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요게 요요요 엔진을 좀 이 엔진이 비싸다 보니까 요이 엔진에 좀 준하는 엔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펌프도 충분히 돌릴 테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들어온 펌프는 어쨌든 돌려봐야 돼서 지금 이제 이 뱅가드 37마력급을 돌릴 수 있는 엔진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펌프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또 엔진을 찾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호주는 이렇게 우도르 펌프를 선호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호크 펌프도 절대 여기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펌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게,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어제도 언급했던 제트 노스웨스트라는 회사의 엔진 세팅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디자인이 뭐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고, 여기는 좀 물량하고 압력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세팅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도르 펌프를 씁니다. 여기도 여기도 우도르 펌프를 사용해요. 호크 펌프를 사용은 안 합니다. 여기도 우도르 펌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도르 펌프가 비쌉니다. 비싸요. 예. 여기도 이렇게 심플하게 이 미국 거는 이렇게 좀 심플해요.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가 좀 되게 이뻐요. 호주가 이쁜데, 그리고 미국은 좀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 많고, 그리고 여기 엠보라인은 또 회사가 얼마나 크냐면, PTO부터 시작해서 엔진까지 다, 모든 것이 제작이 가능한 업체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30년이 넘는 회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여기 보면, 제가 호주에, 이 엠브라인에 제 이 세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서랍식으로, 레일로, 엔진 자체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릴도 상단에다 고정을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오신 사장님하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원래, 생각하는, 세팅은, 근데, 물론 이제 돈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팅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호주의 고압 세척기 비용이 이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들. 퀄리티도 떨어지진 않지만 성능도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 호주나 우리나라에 비교해봤을 때. 근데 그러면 호주는 가격이 엄청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절대 우리나라는 비싼 편이 아니에요. 제가 더 받아도 맞아요. 성능도 올리고, 퀄리티도 올리고. 자꾸 저렴한 가격을 찾다 보면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이 프리미엄 이 펌프는 사실 이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이 마력, 이 31마력, 실제로 이 31마력급이 나올 수 있는 엔진을 찾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라도 저는 제가 먼저 이 엔진을 좀 돌려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 대표님한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준하는 엔진을 좀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든 제 거라도 한번 돌려보고 싶은 생각에 아마 이 엔진을 수입하지 않을까. 정 안 되면. 그런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왜 프리미엄을 진행을 하다가 뭐 때문에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비가 많이 오면 좀 바빠집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